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제122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석사 116명과 박사 38명 등 모두 15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기독교선교 횃불재단과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 협력해서 개설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 한국인 17명도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기독교선교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졸업생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유승현 한국 대표는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